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여기 이색뽑기하러 왔는데요. 내복기 하러 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게 네. 있어서 저희가 왔습니다. 일단 요즘 여기는 네 전시용 인형입니다. 전시용 인형. 네, 전시용 인형이 왜 뽑기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요즘 사장님들이 하는 흔히 네. 하는 세팅 중에 안 좋게 하나예요. 말하면 이제 주작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안 나오는 인형을 넣어놓고 명분을 만드는 거죠. 멸망해도 할 말이 그쵸. 없게끔. 네, 뭐 저희가 전시용이라고 해놨으니까 뭐 네, 못 그렇죠. 뽑아도 전시해놨는데 왜 뽑냐 네, 뭐 이럴 저희가 수도 뭐 있고. 이샵을 깔려고 하는 건 아니라 보통 요즘 이제 정품을 취급하는 어느 샵에 가도 이런 세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네, 일단 이거 집게 2개짜리예요. 네, 아시죠? 저번에 한번 뽑았었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박스채로 가지고 와야 되나요? 아, 같이 해야 되지 이거는 참. 아, 그렇네. 하나, 둘, 셋. 이제 좀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집게로. 근데 끌고 가지나 이게? 엄마? 움직이네. 아주 이상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많이 아까? 하나 둘 과연? 일단 벽에서 좀 떼야 될것 같은데 어? 조금씩 온다. 움직이긴 움직이네요. 네, 전시용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너무 커서 저기 그러니까 들어갈지가 의문이에요. 하나 둘 셋. 얘는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뭐 굳이 30만원입니다 연금으로. 그 정도 돼요? 네, 3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왜 30만 원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엄청 비싸. 떼버려. 아, 이거 진짜 떼지도 않아. 전시용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예 못하게 한 다음에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주작에도 할 말이 없게끔. 돈 잡아먹는 인형이네 네. 아주 그냥. 어? 대놓고 하는 주작이라 할까? 그런 느낌이죠? 그쵸. 하나, 둘, 셋. 가렷 가렷. 옆으로 다른 인형은 얼마 정도 들인지 한번 보여드려. 다른 인형은 요거 할까요? 요거? 이거. 네, 요거. 자, 주현이랑 하나, 둘, 셋. 자, 주현이랑 이거 많이 해보자네. 했기 때문에 타이밍은 나름. 아이고, 이거 좀 많이 흔들렸네.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긴 어, 해. 충분히 움직이죠. 다시 요거. 하나, 둘, 셋. 살짝만 쏙 들어주고. 그렇지, 잘 들어갔어요. 아하. 이런 거는 이제 나쁘지 않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네네. 있고. 요 인형이 이제 전시용 인형. 하나, 둘, 셋.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합시다, 여러분. 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잡아볼까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이 또 그냥 잡기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세팅들. 요즘 많아요, 이런 게. 그쵸. 엄청 그러니까. 많아요. 저희는 이제 안 건드리는데, 애초에. 모르시는 분들은 건드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구미가 당기거든요. 인형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비싼 인형 뭐 그런 것들. 맞아. 네, 말도 안 되는 인형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원 끝났는데 다른 인형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굳이 여기에 또 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치. 없는 인형 이거 해볼까 우선? 네. 뭐 만원에 저희가 앞뒤로 하자. 앞뒤로? 앞뒤로? 아 뒤로 넣자고 저기로? 응. 하나 둘 셋. 앞뒤로 넣자고 하니까 되니까. 어, 잘 들었다. 어, 들어준다. 어. 오케이. 그래,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둘, 안 건드리시는 걸로. 네. 건드리지 마세요. 저희가 대신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네. 나중에 한번더 해볼게요, 좀 이따가 또. 아, 그래요? 네. 자, 하나, 둘, 셋. 그래. 타이밍이 아닌데? 내가 하나 둘 셋 했는데? 누가 하나 둘 셋 했냐? 다시. 자, 하나, 둘, 셋, 이때지. 집게가 안 맞아요. 안 맞네. 그럼 이거 그냥 합시다. 이거 할 필요 없죠. 아니, 그냥 잡으면 안 돼? 그냥 잡으면 당연히 안 되지. 해봐. 그냥 잡으면 안 잡힐 건데. 이게 집게가 약간 기운다. 어, 그러게. 한쪽으로 엄청 기운다. 두 개가 무거워서 그런가 봐. 이쪽으로 엄청 기우는데. 아, 일로 왔네. 일로 그냥 넣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 잡아버리면? 어, 두 개. 어, 잡았다. 이런 뭐냐? 이런 건잘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리는데 이건 안 들리는 거죠. 아, 그래도 30만 원짜리를 뭐 만 원만 해보고 뭐 아니라는 것도 웃기니까요. 더 해볼까요, 좀? 아니면 이거 그냥?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하나, 둘, 셋. 한나라도 뽑았으면 좋겠다. 핫. 자,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오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 예전에 하나 뽑았었잖아요, 저희는. 하나, 둘, 셋.
치킨 두 개로. 가라 치킨 두 개로. 탁 벌어. 아 귀 하나. 아이고. 자, 두 번 남았고요. 네. 하나, 둘, 셋. 지게 해보다 해결을 많이 안 한다. 그래? 어? 쳐봐라. 아 근데 이거 쳐봐, 그냥 쳐봐. 그 자리에는 놓칠 것 같아 이 자리. 그쵸. 근데 막 랜덤 가끔 저번에 한번 터졌었는데 우리. 그렇지. 어. 좀 멀리서. 아,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요. 너는 타이밍만 좀. 아. 너는 타이밍만 좋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는. 전시형은. 전시형은 말도 안 되고. 못 느꼈네. 아 이거 컵에 있는 건 안 돼? 컵에 있는 것도 거의 전시형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 그래요? 아예 잡히지가 않으니까 얘는 어떻게 꺼낼 수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네. 그냥 한 번만 들어볼게. 그냥 들어가 보자. 아 그냥 컵에?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컵에. 치키 하나가 딱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려면? 회전하면서 치키 하나가. 어 뭐야 뭐야. 어 스위치 뭐야. 어, 어, 스위치. 뿅. 이런 건데 여기 이거나 우산. 이거 무슨 피카츄야? 우산 쓰고 있는 피카츄야? 몰라요. 어 뒤로 갔다. 피카츄 이름은 잘 몰라. 우산 피카츄라고 합니다. 응. 하나 둘, 둘 셋. 차라. 아하. 아 조금씩 뒤로 가고 그러니까, 있긴 한데. 뒤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 응. 하나 둘 셋. 근데 왜 혼자예요? 아 그렇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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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튀어. 아하, 저쪽으로 튕기는 거. 실렸어. 아까. 근데 이거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늘 하는 건. 안 보죠. 근데 이거 안 되는 거면 그거 좀 답답하잖아요. 이거 알아? 이렇게 되게 끌고 오는 건가? 응, 끌고 오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두 개로 모아서 휙 이렇게 치는 거야? 아 그런 거 같은데. 다시. 이거 집게로 밀어버리던가. 어, 오, 오, 약간 뒤쓰기긴 했다. 내 생각엔 밑에 지게가 엄청 많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그렇겠죠? 조금씩 끌고 갈 수 있다면. 끌고 갈 수 있다면 30만짜리인데. 그치. 하나, 둘, 셋. 아, 회전이 좀 이상해.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응?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충. 아니, 이상... 회전은 네가 너무 이상하게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에, 원형도 안 맞네. 아, 어, 일단 만들어 버렸다. 아이고. 아, 이거 어떻게 밖으로 빼지 근데 진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야 되나? 근데 인형은 또 귀엽긴 귀엽다. 갖고 싶다. 아, 그래요? 안 돼요. 그거는 가질 수 있는 전시니까 보기만 할게. 네, 전시용 인형이기 때문에 어어? 가지시면 안 돼요. 네. 아, 벌써 끝났네요. 네, 그만할까요, 여러분? 네, 그만하죠. 마지막 만화만 딱 더해서 아 뭐야 그만한데 왜 또 망을 떠나요? 네 한 번만 더 건드려 보겠습니다 전시용 인형. 어느 정도 안 되는 수준인지 또 이제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어 약간 꺼낸다 또 조금씩. 뒤에서 집게를 밀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가? 여기서?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한번 너도 해볼래? 마음대로? 어어어 밀어버려. 아 밀리지도 않고요. 집게 세 개여도 못 들 거 같은데 이건. 그렇지 않아? 일로 칠 수 있는 일로 치면 어떻게 되려나? 집게 세 개? 세 개여도 못 될 것 같다니까? 세 개여도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만 이거 튕겨가지고 앞으로 얘가 과연 잘만 들린다면 잘만 들린다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같이 합시다. 혼자 하려고 해. 하나 둘 셋. 나쁘지 않아. 위치 잡아라. 잡으면 아아 아 아깝다. 일부러 멀리서 쳤는데. 다시 하나 둘 셋. 제발 잡아라. 헛, 헛. 아 이거 똑같은 위치인데.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슉 잡아줘야 되는데. 그쵸 안 되죠. 핵도 없으려. 하나 둘 셋. 아 얘도 그 저 시리즈 잉어킹 들고 있는 시리즈랑 같은 시리즈 인형인 것 같은데. 들었다 들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 놓치겠죠 이거는. 네. 하나 둘 여기 좀 대각선에서 이렇게 딱 잡아줘야지. 엄마 어어어어어어 잘하면 어어 올라간다. 아 올라갈 수 있어 진짜. 뒤로 갔다 근데 어. 뒤로 많이 갔는데요 어. 생각보다. 어어어 얘 갑자기 뽑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잘 되길래. 어 다시 하나 둘 셋.
여기서 딱 잡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마지막 한번 남았어. 그만하고 갑시다 이거는. 하나 둘 셋. 아, 애매하네 이거는. 잡으면 뒤로 던질 것 같은데 우리가. 아, 못 잡았네. 딱 여기까지.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전시용 인형. 네. 네, 여러분도 이런 거는 안 건드리시는 걸로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작을 공개하는 그런 영상. 이런 거 하지 말라는 팁 영상인가요?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수도 네, 그런 영상이 됐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